안녕하세요. 오늘은 필드를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드의 풀네임은 칠리 필드 오브 꽃망울폼이고요. 콜네임은 필드라고 부릅니다. 성별은 남자아이이고 생년월일은 2017년 3월 8일생입니다. 모색은 오렌지 세이블이에요. 필드는 추의 둘째 아들이고요. 많이들 오해하시지만 듀크의 아들이 아니라 부릉이라는 아이의 아들입니다. 듀크는 어릴 때 돌봐주고 놀아주던 형이에요. 이전에도 필드의 이름이 왜 필드인지 알려드린다고 했었는데 오늘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추가 마지막 임신을 했을 때 한 마리 정도는 꼭 공주님이 있길 바랬어요. 그런데 출산을 하고 나니 삼형제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의 이름을 어떻게 지어줄까 고민하다가 남자아이들만 태어나서 고추밭 폭탄이라는 재밌는 이름을 지어주게 된 거죠.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순서대로 영어로 칠리 필드 붐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게 되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추가 출산을 하고 나서 젖이 나오질 않았어요. 저는 견사를 운영하기도 하지만 또 직장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정말 난감하고 멘붕이 왔었어요. 젖은 나오질 않는데 아이들을 계속 품어주려고 하는 추를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고 제가 어떻게든 이 아이들을 무조건 다 살려야겠다 생각하고 직장이 가까웠던 저는 하루에 2시간씩만 자고 또 2시간에 한 번씩 집에 들어와 아이들에게 초유를 타서 젖병으로 먹였습니다. 그런데 엄마의 젖을 먹지 못하는 아이들은 제 노력에 비해 계속 날이 갈수록 좋아지지 않았고 2주 정도 저는 그렇게 아이들을 케어하다 친한 동료 견사의 사장님이 때마침 출산한 아이가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고 그 출산한 아이를 대리모로 데려오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동안 겨우 생명을 유지하며 약해질 대로 약해진 아이들이었고 대리모의 젖을 잘 물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한 마리 한 마리 젖을 물려줬어요. 그런데 그땐 너무 늦었었나봐요. 첫째인 칠리가 급격히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먼저 무지개 다리를 건너게 되었어요. 저는 상심이 정말 컸지만 정신을 차리고 남아있는 필드와 부미를 필사적으로 살리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했고 그 결과 필드와 부미는 건강하게 자라줬습니다. 그래서 필드와 부미의 혈통서를 신청할 때 항상 먼저 떠난 칠리의 가호가 있길 바라며 칠리 필드, 칠리 부미라는 혈통서 이름을 지어주게 되었어요. 필드의 이름에는 재미난 사연도 있지만 또 이렇게 슬픈 사연도 있었습니다. 필드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자마자 사람의 손에 계속 길러져서 그런지 유독 사람을 더 따르고 의존하길 바라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엄마를 닮아 그런지 참 얌전하고 애교가 많은 스타일입니다. 오늘은 필드의 간단한 소개와 필드의 이름에 대해 한번 얘기해 보았는데요. 혹시 필드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꽃망울 집사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